자, 지금 또 선남선녀 커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해맑은 미소로 훈훈함을 자아내는 배우 이희경 씨와 청순함과 귀여움이 공존하는 배우 카라타 에리카 씨입니다. 네, 이희경 씨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악역부터 코믹, 액션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데요. 한계 없는 매력을 지닌 유일무이한 배우입니다. 네, 카라타 에리카 씨는 한일 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죠. 드라마 아스탈 연대기에서 청순한 외모 속에 숨겨둔 능수능란한 액션을 선보이면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독보적인 매력의 두 배우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19 마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이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타 에리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희경 씨는 작년에 이어서 마마 두 번째 참석이시잖아요. 마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 또 한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한류를 한 무대에서 굉장한 무대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게 큰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에리카 씨는 또 첫 마마인데 직접 와서 현장의 열기를 느끼니까 어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일본어 괜찮아요? 네. 네네. 初めてのママ参加なんですけど、すごい熱気がすごくて、名古屋に来たのに韓国にいるみたいな感じの気分で、すごい今日が楽しみです。네. 어떤 말씀 하셨는지. 네. 아, 처음 여기 마마에 참가를 했는데 열기가 너무 엄청나서 여기가 한국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리고 네. 무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2020년에 두 분 다 더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시상식도 즐겁게 네,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 are K-POP Mnet.